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트위터를 하다가 좋은 그 펜테스트 치트십이라는 요 사이트를 보게 됐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모의 해킹 할 때, 이게 모의 침투를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모은 그런 블로그인데,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그런 사이트도 많은데, 요게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만 알고 싶은 그런 블로그, 이런 건데 벌써 많은 분들이 또 링크를 또 걸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링크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며 그냥 이렇게 공유를 하면은 또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쭉볼수 있는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이제 레드팀, 우리가 보통 이제 레드팀하고 이제 블루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그러한 그 정보들을 레드팀, 블루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많이 해요. 뭐 최근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용어이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뭐 펜테스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최근에 이제 레드팀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서에도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의해킹할 때 침투를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정보 수집 단계, 정보를 어떻게 이제 수집을 할 것이냐, 우리가 침투를 할 사이트에 대해서 정보들을 수집을 하려면은 어떤 포트 정보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정보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게 서버 도메인 정보들에 대한 중요성들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런 정보들을 계속 이제 정보들을 획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혹시나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는지 아닌지 OSINT를 이용한 서비스들, 뭐 쇼단이나 구글 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서도 이제 요것들이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보들을 어떻게 보면 나열을 한다는 거죠. 열거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엠맵을 이용해서 스캔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픈되어 있는 포트들을 보게 되는 건데,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포트 스캔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 값들 중에서 오픈되어 있는 걸로 좀더더 깔끔하게 보는 그런 스크립트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도 포그몬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대량의 사이트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때그 타임아웃까지 줘가지고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점검을 할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 사이트에서 나온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디그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DNS 레콘을 이용하든지 DNS 이임 요인을 이용하든지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이용을 하게 돼요. 이것들은 거의 다 칼리눅스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좀더더 효율적으로 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우리가 OSINT나 그런 서비스나 아니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버에서 어떤 정보들을 수집할 때는 되게 많은 정보들,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많은 데이터들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들을 좀더더 정제화를 시키는 거고, 그것들을 자동화를 시켜야만이 부가적으로 심화 공격들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어들이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배너 그래핑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NSE 그 NFS, export, 이게 우리가 네트워크 파일 서버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노출되는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정보들을 획득을 하는가, 이런 그런 명령어들이 하나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RPC 같은 경우는 NetBIOS, SMB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는 많이 노출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내부 모의해킹에서 이제 프로토콜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것에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들, 혹은 어떤 취약한 계정 정보나 접근 제어,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그런 모의해킹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모의해킹 할때 이런 것들의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더 편하죠, 공격하기에요. 그래서 포트 스캔을 하고 난 뒤에 관련된 프로토콜이 만약 오픈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명령어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넷서스 같은 경우나 오픈바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우리가 자동 스캔독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특히 이제 취약한 서버 버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서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을 할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결과들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SNMP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퍼블릭으로 설정되어 있는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서버의 정보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E 환경,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에서의 그런 명령어들이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파이썬이나 자바 아니면은 넷캣을 이용해서 어떤 백도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웹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파일 업로드 쪽에서 우회 기법들, 그 다음에 이미지 안에다가 어떤 악의적인 코드들을 삽입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의 명령어들이 지금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책에서 나온 것들을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명령어들, 만약 이러한 용어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면은 요 용어들을 하나씩 아시면서 실무에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은 좋은 명령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딱 보는 순간에 와, 진짜 실무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스크립트 명령어들이구나 라고 해서 저만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할 것은 뭐냐면은 요것을 이용해서, 특히 취업 준비생들은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